네,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. 여기 아메리카노 한 잔 줘봐. 샷 추가해서. 알았어. 뭐? 이거 다 분리수거해야 되는데. 네,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. 핫초코 아이스로 주세요. 아, 핫초코 아이스. 손님 죄송한데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? 네? 핫초코 아이스로요. 네, 차가운 거 말씀하시는 거죠? 네, 바쁘니까 빨리 주세요. 아, 네, 잠시만요. 여기 핫초코 아이스 나왔습니다. 저분은 신입인가 보죠? 아, 네. 일한 지 얼마 안 돼서 죄송합니다. 손님 죄송한데 이 음료는 리필이 안 돼서요. 괜찮으시면 아메리카노로 해드릴까요? 아니, 비싼 음료를 시켰으면 그걸로 리필을 해줘야지.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리필해달라는 걸로 보여? 그게 아니라 저희 카페 규정상... 이게 어디서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말 대답이야! 야, 너 일로 나와봐. 너 지금 내가 우스워 보여? 어? 아, 이게 진짜 화... 씨. 그만하시죠. 에휴... 그러니까 이런 데서 알바나 하고 있지.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? 사과하세요, 이 친구한테. 뭐? 저번에도 이런 식으로 저희 카페 알바생들 괴롭히셨죠. 저기, 저거 보이세요? CCTV. 손님이 한 모든 진상짓들이 다 녹화되어 있으니까 모욕죄로 신고하기 전에 사과하세요, 이 친구한테. 그... 아, 미안해, 미안해! 놀랐죠? 눈 감았어. 네? 저 아저씨가 나 때리려고 막 이렇게 할 때 나도 모르게 눈 감았잖아요. 자존심 상해. 아니, 그러다 진짜 때리면 어떻게 하려고? 그럼 산재 처리 되는 거 아니에요? 네? 아무튼 고마워요. 난 저기 CCTV가 있는 줄도 몰랐네. 저거 고장난 지 꽤 됐어요. 소영씨가 몰래 과일 집어먹고 그런 건 다 안 지켰으니까 걱정 말고요. 다행이네요. 아니, 내가 뭐 집어먹었다는 건 아니고. 사과 처음 깎아보죠. 과일 주스로 만들 게 없겠는데. 소영씨는 일단 과일 깎는 거 하지 마요. 네. 저기. 네? 우리 이제 말 좀 편하게 할까요? 계속 같이 일하는데 누구누구씨 이러는 거 뭔가 불편하기도 하고 정도 없어 보이고. 나는 지금도 편한데. 그럼 잘 가. 안녕히 가세요. 청소 내가 할게. 손가락 왜 그런 거야? 아, 집에서 과일 깎는 거 연습하다가. 에이그,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. 너 칼질하는 거 보니까 내가 다 불안하더라. 나도 잘할 수 있다는 거 보여주고 싶었어. 너 자존심 엄청 세구나. 너 손 다 나으면 내가 가르쳐줄게. 나도 옛날엔 과일 되게 못 깎아서 엄청 혼났거든? 근데 이젠 제법 이쁘게 깎을 수 있어. 완전 좋아. 아, 근데 오빠는 주말에도 일하고 평일에도 일하면 안 힘들어? 뭐 휴학했으니까 돈이나 많이 벌라고.
아 맞다. 이거 먹을래? 웬 초콜릿? 이거 아까 어떤 손님이 주고 갔어. 너 먹어. 나 단 거 별로 안 좋아해서. 나 단 거 완전 좋아하는데.